17년 동안 뇌경색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가수 방시린은 82년 미 8군 부대에서 처음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 활동이었다. 비정규직 활동을 하던 방시린은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러 그룹을 결성하며 활동을 지속했지만 멤버들이 결혼을 함에 따라 탈퇴하게 되어 5년 만에 솔로로 전향했다. 2007년 처음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건강이 호전되어 다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병이 다시 악화되어 시력마저 잃게 되었다.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초대 가수로 종종 등장했다. 과거 영화 긴급조치 10호에 친한 동생인 김웅국과 함께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다.